배달비도 비싼 요즘 집에서 간편하게 만드는 로제 떡볶이 시작. 먼저 집 냉장고에 하나씩 장박해 있는 우유 300리터 보주세요. 이 가루의 정체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마트에서 사놓고 까먹은 3년 묵은 카레 가루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해양을 부르는 고추장 두 큰술, 불은 강약 중강약 고추장이 잘 풀리도록 저어주세요. 간이 잘 되는 밀떡을 넣어주겠습니다. 설탕 넣으면 안 되나요? 그건 취향껏 꼴리는 대로 어묵을 넣어주세요. 올리고당 한 큰술 없다면 설탕 한 큰술 넣어주세요. 머리카락을 잡아 쥐어뜯듯이 대파를 잘라 넣어주세요. 머리카락이라니? 밀떡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저어주세요. 마지막 빠질 수 없는 삶은 계란을 하나 올려주시면, 아참 빠질 수 없는 파슬리 가루를 더더더더 뿌려주시면, 이젠 사 먹지 않아도 집에서 간편하게 만드는 로제 떡볶이 끝. 이거 집에 재료 있는 것 같은데 해봐야겠다. 과거 조회수 폭발한 아침에 쌀로 만드는 떡볶이 시작. 저번에 밀키스로 떡볶이 만들더니 호불호가 갈리길래 직접 해보고 먹어보겠습니다. 비주얼은 괜찮은데. 먼저 냄비에 아침에 쌀을 부어주세요.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해양을 부르는 고추장 취향껏 듬뿍 두 큰술 넣어주세요. 이제 소스 준비는 이 두 가지로 끝났습니다. 불을 켜고 고추장이 잘 풀리도록 저어주세요. 이거 색깔이 좀 이상한데. 양념이 잘 배는 밀떡을 넣어주겠습니다. 떡볶이 빠질 수 없는 어묵을 넣어주세요. 집 냉장고에 하나씩 짱박혀 있는 대파를 송송 잘라 넣어주세요. 그리고 보글보글 국물이 줄어들 때까지 끓여주세요. 간을 한번 보니 이건 무조건 불닭 소스가 필요합니다. 제 입맛엔 너무 달군요. 간을 한번 보니 최고입니다. 이제 색깔과 스멜이 제법 떡볶이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릇에 옮겨주시고 취향껏 만두를 토핑해주세요. 빠질 수 없는 계란을 올려주시고 통깨를 더더더더 뿌려주세요. 아참 마지막 후추도 더더더더 뿌려주시면 불닭소스로 업그레이드된 아침에 쌀 떡볶이 끝. 이거 내 입맛에도 존맛탱. 밀키스 떡볶이 시작. 집에 냉장고에 하나씩 장막하든 사랑해요 밀키스를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한 캔을 모두 넣어주세요. 떡볶이에 밀키스라니? 고추장 두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밀떡을 넣어주세요. 떡볶이에 빠질 수 없는 단짝 친구 어묵도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한번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이거 정말 맛있나요? 이것은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대파를 가위로 송송 잘라 넣어주세요. 마지막 깨를 더더더 뿌리시면 떡볶이계의 혁명이만 밀키스 떡볶이 끝. 이거 정말 미친 듯?